자, 그렇다면 여야 의원들 중에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쪽 문제는 상관없는데 저쪽 문제에 대해서 좀 세게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세히 보시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처벌과 관련된 민심이 많았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강한 주문이 많았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아전인수 추석 민심이다. 뭐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고요. 경향신문,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군요. 아, 그왜 이재명을 왜 빨리 처벌 안느냐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게 민심이다. 조수진 의원, 왜 김정숙 특검법은 들고 나오지 않느냐라면서 혼 많이 났다라는 얘기도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특검법 발의 잘했고 진실 밝혀달라는 요구 많았다. 이게 민심이다. 라고 주장했고, 충청권의 민주당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 잘못 뽑았다면 민주당 여론이 지난 설보다 나아졌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 의원들의 공통점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의혹에 대해서 더 세게 나가라,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더 특검법을 세게 추진하라라는 양쪽의 목소리였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다른 의혹에 대해서 추가 기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추가 기소에 대한 이재명 대표 반응입니다. 흥미로운데 직접 들어보시죠. 당 대표는 민생에 집중하고 사법 리스크는 당청을 대응이라는 게 대표님 지시가 이런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을 나누셨나요? 대표님 혹시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내가 뭘 잘못한 게또 있답니까? 정의 선임을 계속 선임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가 뭐또 잘못한 게또 있답니까?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난 잘못한 게 없고 뭐더 잘못할 게 있겠냐라는 답변인 것 같은데, 검찰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추가 기소 가능성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어떤 거에 대해서요? 일단 이제 본인에 대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뭐 허위사실 공표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남아 있고요, 백현동 남아 있고, 성남 FC 남아 있고요. 또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도 그랬고요. 검찰 자체가 윤석열 사단이라는 이제 검찰로 다 구성이 됐고 다 이미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 정부에서 수사를 하고 빨리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를 진행이 거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것이 기소하든 어떤 것이 무혐의 처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검찰의 기조를 보면 상당 부분 기소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추석 민심에 대해 한 말씀 드리자면, 여당, 야당이 전부 다 아전인수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민심을 제대로 여당과 야당이 읽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가 결국은 정책이나 민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재명 의원의 기소냐 아니냐, 김건희 특별법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국회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국회가 실종돼 있다, 현재 이재명 상태는 대표에 그렇게 대해서는 봅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럼 정은혜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내가 뭘또 잘못했냐라는 거였는데, 이 반응의 의미는 뭘까요? 일단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특히 그 본인 그리고 그 주변의 측근들까지 지금 뭐 어떤 뚜렷한 혐의가 나와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 점에 의해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석 민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싸우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무나 합당합니다. 근데 싸우지 마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뭐 정책을 가지고는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민생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여야가 싸워서 정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은 국회에서 또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너무 지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김건희 지금 특검법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무리한 표적 수사 같은 것에 대한 것에 좀 염증, 또 싫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빅데이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검색량이 있었는가에 따른 분석이 있는데 특히 뭐 김건희, 논문, 검찰, 특검, 주가 조작, 수사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전재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생이 정말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정치가 특히 이번에 정기국회가 또 개원이 됐으니까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 민생이 살기 좋게 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야가 예. 치열하게 저는 오히려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민생을 위해서 싸우기 바랍니다. 민생을 위해서 싸워라. 딴 거 갖고 싸우지 말고. 맞습니다. 자, 지금 정은혜 전 의원이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가 답변했듯이 본인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무리한 정치 공세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원칙 있는 수사다라고 지지를 할까요? 아니면 정치 보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50.3%가 과반을 조금 넘는 응답률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 정치 보복이다는 42.1%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수사가 맞다라는 여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검찰 출신이시니까 자, 이 여론조사를 받아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조금 여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과반 넘는 여론이 원칙 있는 수사라고 하지 않냐라고 좀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검찰 출신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 이제 검찰 자체는 이제 분위기가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수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만에 하나 저기 뭐 6대4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다. 공정과 원칙이 어긋난다. 이런 여론조사가 만약에 더 많게 나왔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가죠. 근데 그렇지만 뭐 조금이든지 뭐 그 차이가 많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아마 분위기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법과 원칙, 공정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여론조사가 저 정도 나오면 아 우리가 동력을 얻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하면서 아마 더 수사의 속도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조사, 뭐 여론조사입니다. 나만 여론조사에서는 50.1%가 원칙 있는 수사라고 하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는 이제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많이 나올 테고요. 그렇겠죠. 예, 많이 나올 테고 일반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서는 그 수사를 받는 정치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의혹을 밝히고 싶어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 여론조사 저 자리에 이재명이 아니고 다른 정치인을 넣더라도 사실은 아마 저는 여론조사 나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치 보복보다 저희들이 이제 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과연 수사가 공정하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야당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경쟁을 했고 한쪽은 승자가 돼서 대통령이 되고 한쪽은 패자가 돼서 지금 이제 야당 대표가 돼 있는데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수사 총량이 공이 양쪽으로 균등하게 그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 여론조사도 있긴 하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것에 대해서도 여론이 상당히 밝혀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앞으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든지 간에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야당 또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네.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수사기관이 좀 수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측은 이거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자, 마찬가지로 과반이 넘는 55.0%가 김건희 특검법 발의 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했고 36.9%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네.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발의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 무리한 맞불 물타기다라고 비판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상에서는
55%가 적절하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들 뜻이 저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대선 때부터 나왔던 의혹이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뭐 좀 전에 앵커도 말씀 주셨지만 전형적인 여론을 호도하기 물타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의혹 그리고 9월 9일 공소시효 시점을 맞춰서 선거법 상황에 대해서 기소한 건과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내용이 등가성을 가지고 대등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 이미 대선 결과 전에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논란들은 우선 첫째 이미 몇 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험악했던 검찰에서 여태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예. 아직도 안 나온 걸 가지고 또 특검을 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공세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뭐 특검 추천권을 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100여 명 이상의 굉장히 큰 메모드에 옛날 과거 최순실 특검과 관련한 그 규모에 맞먹는 대단위의 특검단을 구성을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 여론을 좀 호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치 공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민생 겉으로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정쟁으로 몰아가고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고소 고발전을 하면서 국민들 여론을 물타기하고 호도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 아닌가. 저는 제발이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좀 제대로 국민들의 아픔을 좀 보듬은 그런 전선에 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자, 여야의 의견 들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좋다. 뭐 사실은 전반적인 의견은 수사하는 거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지만 공정하게 수사하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국민들의 의견은 수용하겠으나 문재인 정권 검찰이 탈탈 털은 것 같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정치적인 물타기다라고 서로 다른 얘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민심은 윤석열 정부가 그냥 싫다는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불공정은 바로 헌법의 원칙들을 위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냥 싫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민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민심 함부로 언급하지 마라 라고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선동 정치는 국민의 뜻을 가장하며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에 정쟁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귀에만 있으면 정치 탄압이라고 선동하고 정당한 수사에 시비를 걸고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하는 민주당의 정쟁에 허락되지 않는 민심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가져다 쓰지 않길 바라고. 자,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한 발씩 공세를 하고 있는 발언들 들어봤습니다.